안녕, 나지입니다. 오늘은 이거 성령 이야기 이거 영어로 끝냈으니까 이제 한국어로 해볼게요. 이거 낼게요. 천지 창조. 천지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거 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둘러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이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둘러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모든 것들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겨났는지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한번 찾아볼까요? 가가가!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둘러보자. 둘러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안 생겼을걸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두움 위로 다니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죠. 첫째 날 끝.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둠을 위로 다니다가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 빛이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은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첫 번째 날 끝.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 끝.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둘째 날 끝.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죠. 그 바닥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땅 위에 풀과 곡식, 나무가 그 종류대로 도단하게 하셨어요. 셋째 날 끝. 하나님은 물을 한 곳에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지요. 그 바닥은 땅이라고 부르시고 있는 물의 바다는 라고 부르셨. 하나님은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어요. 그러자 바닥이 드러났지요. 그 바닥이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여있는 물은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셋째 날 끝. 눈문구가 있네요. 1번 정답.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를,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끝.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만드셨어요. 낮에는 해들, 밤에는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끝. 하나님께서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번성하고 노래하여라. 다섯째 날, 끝! 하나님께서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와 하늘 나는 새들을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온 세상과 기특하도록 번성하고 노래하여라. 달랠까? 끝!
동물을 만드셨어요. 가축이랑 야생동물이랑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죠.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일 특별한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동물을 만드셨어요. 가축이랑 야생동물,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만드셨지요. 이제 딱 한 가지만 남았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일 특별한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닮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려라. 물고기와 새와 동물을 돌보아라. 여섯째 날 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낳도록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자녀를 낳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다스려라. 물고기와 새들을 돌보아라. 여섯째 날 끝. 누름표가 있네요. 아니요. 창조된 모든 것들을 둘러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보기 좋구나.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을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 끝. 창조된 모든 것을 돌려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거기 좋구나.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그날은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일곱째 날 끝. 하나님은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어요. 맞아요. 정답. 활동해볼게요. 활동. 시작하기. 기죽박죽기하기. 맨발. 맨 첫 번째부터. 이거였고. 이거 그다음에 이거 이게 아니었지? 이거였지? 그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이게 아닌데 이거고 이거고 이번에는 이걸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죄. 타락.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교활한 뱀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만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동상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뱀은 하와한테 물었어요. 동상 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만일 이걸 먹으면 죽게 해준다고 하셨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네가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니야, 절대 죽지 않냐.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기밖에 하는데 이유가 있지. 내가 과일을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돼 있다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눈보라네요. 1번 정답. 뱀은 무엇을 가지고 이불을 유혹했나요? 사화가 그 과일을 한입 베어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죠. 그러자 그 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와가 그 과일을 한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그러자 그들은 애가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엮어 몸을 가렸지요. 그 전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던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벗겨 몸을 가렸지요. 그 전에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없었는데 이젠가 무언가 이상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벗고 있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죠. 너희들이 그 나무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렇게 서로를 탓했어요. 아담아, 하와라,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어요. 우리가 먹고 있는지 숨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지요. 너희들은 그 나무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여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서로 탓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아,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치게 될 것이야.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아,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야 되냐 한다. 그리고 한 여인 아들과 너를 물리치게 될 거야.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신 후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든 천사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여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눈부가 있네요. 하나님은 뱀에게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뱀에게 한 여인이 아들이 너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했었나요? 예,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해볼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좋나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맞아요.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